자, AP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한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과거에 프로그램할 때는 어떤 남의 도움 없이 모두 다 자기 혼자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했어야 됐죠.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집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짓을 때 그냥 나무든 지푸라기든 뭔가 다 일일이 다 구축을 해서 자기가 구해와서 다 집을 져요. 그래, 지금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기성 제품들을 끌어다가 조립하듯이 집을 짓잖아요. 보일러면 보일러, 뭐면 뭐, 다 이미 갖다 온것 같고 조립하듯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처음부터 쭉 작성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들이 존재하잖아요. 프로그램을 할때 얘네들을 다 끌어다가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좀더 이게 커지면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API라고 해요. API. API.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안에 내용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어떤 입력 자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알고서 그걸 갖다가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용법을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사용자 설명, 사용 설명서야, 설명서. 이 API를 설명하는 설명서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품 하나하나 혹은 그룹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알려줘요. 제공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는 조립하고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프로그램하면 돼. 이 하나를 우리가 API, 이 API를 어떻게 쓸까?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퍼런스를 뒤져보고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곳에 배치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다 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 우리는 나는 만약에 집을 줘보지 않았지만 집을 진다고 하면 땅을 구해서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세면을 곤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줘야죠. 그 사람 불러다가 그냥 뿌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배치시켜서 집은 제대로 지을진 모르겠지만 지어지겠죠. 내가 전문적으로 그걸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업자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혼자 집을 짓고 과거의 군대 생활과 과거의 어떤 일 조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질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가끔 많잖아.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필요한 것다가 구해다가 배치시켜서 조립하듯이 집을 짓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그렇게 작업을 한다. 자, 라이브러리 접근에 대한 규칙들을 정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러리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사용에 미리 부품화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우리가 API라고 한다.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해당 함수의 내부 구조는 알 필요 없이 단순히 API에 정의된 입력값을 주고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싶은데, 내가 저기 통신을 하고 싶은데, 저쪽에 어떤 특별한 컴퓨터에 자료를 빼오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런 API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내 어떤 파라메터를 집어넣어, 입력값을 집어넣고 탕 하면 그냥 가져와. 데이터를 얼마나 좋아. 명확하게 정의된 다양한 컴포넌트 간의 통신 방법이다. 이제 다 라이브러리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다섯, 여섯, 일곱 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씩 막 늘어나니까
그걸 그룹별로 만들어 놓은 걸 컴포넌트라고 하고, 그 컴포넌트도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잖아. 그 컴포넌트도 하나의 API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PI는 프로그래머들이 빌딩 블록을 쌓듯이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세하게 다 하지 않도록 그냥 함수만 끌어다가 써버리면, 규칙만 알면, 사용 규칙만 알면 그냥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C++이나 자바보다 더 파이썬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고 기능은 워낙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서브루틴, 보통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지원 프로그램,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서브루틴, 프로시저, 함수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도구 세트다. 세트다. 어떤 세트, 어떠한 결합체,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고, 예전에는 부품화된 프로그램에서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한 덩어리째 그냥 다 통째로 지원을 해준다. 예전에는 만약에 10가지, 20가지가 있었다면 그 하나하나에 다 API를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쓰니까 10개를 세트로 그냥 제품을 줘. 응? 그럼 그걸 API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그냥 원하는 대로 쓰기만 하면, 입력값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다. 여러 가지로 다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운영체 간의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통신, 다른 프로그램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더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는 운영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안에 제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어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게 CPU를 제어한다든지, 스케줄러를 제어를 한다든지, 디스크를 제어한다든지, 파일을 제어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 말고도 무진장 많거든. 제어 프로그램은. 안 써서 그렇지. 그거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똑시 API를 지원해준다. GUI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하기 쉽게 해준다면, GUI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용자가 할 수 있다면, 이 API는 프로그래머가 특정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구분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는 컴퓨터 시커먼 화면에다가 키보드로 막 입력해서 복사해주세요 명령 다 줘야 된다고. 딜리트 명령 쓰고 툭툭툭툭 키보드에서. 마우스를 안 쓸 때. 지금 마우스를 쓰잖아. 얼마나 쓰기 편해. 그런 것처럼 이 API는 그런 형태의 레벨이다. 어떠한 모듈이나 부품화된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함수 이런 것들을 아주 쓰기, 개발자 입장에서 쓰기 편하게 지원해준다. 자, API 배포 정책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파트너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뭐 회사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삼작에 노출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API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팀에서 만든 건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을 철저하게 만든 거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이 API를 써야 돼. 이거는 웹에 공개되면 안 되니까 우리 회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써야 된다. 프라이빗 API. 퍼블릭은 공개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 거죠. 오픈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을 판매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거야. 그럼 오픈시켜서 판매하는 거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는 거죠. 파트너, 기업의 데이터 공유를 동의하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그다음에 회사 간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파트너 API다. 자, 그래 두 가지로 보면 API, 윈도우 API가 있죠. MS사, 자용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고, C, C++ 프로그램에서 직접 운영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C나 C++ 프로그램에서 바로 윈도우 계열의 어떤 프로그램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API를 우리가 윈도우 API라고. 실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웹이죠. 거의 지금 모든 프로그램 웹화, 인터넷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웹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볼까요? 문서 객체, 문서를 조회하는 수정할 수 있는 API다. 그러니까 요거만 쓰면 문서를 어떤 형태의 문서든 다 조회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장치, 디바이스 API. 하드웨어 장치를 요 형태로만 쓰면 프린터나 디스크나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를 이 API를 갖다 쓰면 우리가 과거에 직접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관련된 거죠.
보통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어떤 뭐 홈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의 API라고 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API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관리 API. 권한, 보안을 위한 그런 보안은 이런 것들이 다 웹에 관련된 API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건데 REST API라고 하는 거예요. State Transfer, 자원이죠. 편하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HTTP라는 게 있어요. 이거죠. HTTP.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여기 서버가 있다고 합시다. 뭐 네이버라고 하자. 네이버.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내 컴퓨터로 데이터를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이 보여지는 웹페이지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HTTP www.naver.com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패킷이 쭉 따라가서 얘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홈페이지 index.file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URL을 쳤어. 하나의 패킷이 절로 간 거야. 네이버로 도착을 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를 열면 이 컴퓨터 이름은 이거예요. www야. 네이버.com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팅된 파일이 있다고. 보통 index.html이에요. 이거를 이 문서를 나한테 보내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나 크롬이 이 페이지를 쭉 내가 볼 수 있게끔 번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야?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에러 메시지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로그인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또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또 저 페이지로 이동하고 또 저 페이지로 이동하고 계속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러한 페이지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이 컴퓨터 파일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얘가 만약에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서 넘겨진 A, B, C가 있고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있다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문서로 넘어갈 때 전달이 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쭉 해서 index.html 물음표 ABC 아이디죠. 물음표 다음에 아이디라고 합시다. 아이디가 ABC 그 다음 M% 패스워드라고 합시다. 이것이 1, 2, 3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페이지 간에 뭐가 일어난다? 매개 변수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걸 가지고 그 페이지는 뭘 하는 거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서치해서 아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등록됐다고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오픈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로 그냥 링크 클릭 클릭 클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내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시글을 쓴다든지 어떤 글을 특정하게 집어넣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HTTP 서비스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HTTP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한 페이지 가면 느끼지 못했지만 계속 페이지 간에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딱 홈페이지로 가만히 보고만 있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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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계속 누르잖아.
그럼 페이지가 계속 이동이 되죠. 어떨 때는 키보드로 쭉 해서 넘기기도 하고 키보드로 넘기기도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내가 입력한 것이 쉽게 해서 이 두 가지였다면 이 두 가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런 형태 인수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물음표 아이디 이렇게 여기 항목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요. 최근에는 이런 형식을 JSON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전달 방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뭐 게시판의 어떤 데이터들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학번, 성명, 뭐 국어점수, 영어점수 이렇게 수학점수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번 여기가 1, 2, 3, 4, 5, 1 성명 홍길동, 홍길동 국어 70점, 영어 40점, 수학 뭐 70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들을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JSON 형식이라고 해요.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쉽게 좋은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JS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저렇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쓰는 데이터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를 좀 표준화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HTML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당연히 뭐죠? HT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 객체 비반 언어와 뭐 서버에서 PHP라든지 JSP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써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불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네이버 측이라고 합시다. 네이버 측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 네이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려면 내가 만약에 날씨라고 합시다. 날씨. 공공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날씨도 있고 또 도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날씨라고 합시다. 날씨. 이게 날씨를 제공하는 서버라고 합시다. 기상청이겠죠? 기상청. 그럼 여기서 자료를 받아다가 내가 나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내가 날씨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할 수도 있고 네이트에서 할 수도 있고 구글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고. 응? 갖고 있으면 얘 갖고 있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얘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RESTful이라 그래. 이 데이터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이 서버가 aaa.kr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결과가 쭉 JSON 형태로 출력이 돼요. 여기 결과들은 어떤 형태가 있겠죠? 지역마다 온도, 날씨, 뭐 일주일 간격, 월, 화, 수, 목, 금, 이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날짜, 일주일 정보를 JSON 형태로 쭉 뿌려준다고. 얼마나 좋아. 응? 쭉 뿌려주면 여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나는 A, 나는 B, C,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얘가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파라메터, 요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처럼 시간대가 있을 수 있고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내가 끌어다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음표 이렇게 할게요. 이 서버가 만약에 aaa.kr이라고 하면 밑에다 물음표 쓰고 이걸 엔터를 쳐보면 쭉 나와 정보가. 그러면 날씨, 만약에 요일
수요일 이렇게 딱 쳐주면 수요일 날씨가 쫙 보여주는 거고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서울 지역이 쫙 날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누가 제공한 거야? 얘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쳐주면 제이슨 형식으로 쭉 이 항목들이 나타나. 요일, 지역, 온도, 뭐 강수량 막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내가 검색을 해주면 그 정보를 쉽게 있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원이나 정보를 바로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REST API입니다. 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다.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을 주소에 대한 지정과 자원을 조회하고 추정하고 삭제하는 것이다. 자, 보통 리스플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사용되는 명령어로는 get이 있고, 이건 조회예요, 조회. put는 삽입이에요. 그 다음에 put은 수정이고, patch. patch가 있고, 그 다음에 delete가 있죠. 이건 누구나 쓰는 명령, 공통인 명령이죠. 이거는 조회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해요. 정보를 조회할 때. put는 그 정보를 수정을, 삽입할 때. 이거는 검색에 해당되고, 이거는 삽입에 해당되고, 이건 수정인데 전체 수정이고, 이거는 일부 수정이고, 이거는 삭제입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형태의 정보를 충분히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에다가 내가 굉장히 많은 100페이지, 100라인, 200라인, 300라인을 써야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해도 한 라인 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데 위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이 만약에 첫 라인 써야 된다고 할 걸 한 라인, 두 라인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표준적으로 지원해주는 API가 바로 REST다. 웹상에서 자원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HTTP 기반이고 주소를 직접 지정해서 프로그램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내 웹페이지에다 쓰는 거예요. 쓰면 내가 웹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이 정보의 서버에 가서 그 정보를 긁어다가 프로그램 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무상태성 어떤 상태의 작업을 하게 상태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 서버에 접속을 하면 되니까 기억했다가 뭐 보관했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 하려면 그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관리했다가 이렇게 서버 지울 건 지우고 수정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외부로 연결해주면 그 서버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바로 갖고 올 거니까 무상태성 캐시 처리 기능. 캐시는 뭐죠? 내가 어떤 정보를 계속 쓴다고 하면 새롭게 매번 데이터를 갖고 올 게 아니라 가져온 거는 중간 기억 장치에 보관을 해. 그게 캐시죠. 그리고 또 가져오려면 그걸 가져온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캐시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가 올라갈 때 프로그램 올라갈 때 라인 단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라인 단위로 막 올리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올려놓은 거는 약간 옆에서 빠른 캐시 장치에다 보관을 해. 한번 사용한 거는. 그리고 그놈이 또 사용되면 주기억 장치로 가지 않고 캐시에 있는 놈을 가져가면 속도가 개선되는 것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이슨 이용한 메시지 포맷을 이용함으로 REST API만의 메시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명령을 보면 아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쭉 보면 알 수 있어. 이걸 제공하는 그런 서버라면 얘를 딱 치면 여기에 대한 파라메터가 쭉 출력이 돼요. 요일이, 지역이, 강수량이, 뭐 여러 가지 온도가 쭉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걸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찍어서 요구하면 쭉쭉쭉 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힘든 거라고. 만약에 교통정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버스가 얼마나 많아. 그 정보를 다 내가 프로그램 어떻게 짜냐고. 그러니까 버스,
경기, 서울, 전국 버스에 대한 그걸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에 접속을 해. 그래서 어디 어디 가는지 위치 정보를 쭉 적으면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 그 디자인은 네가 하라고. 그 정보는 그쪽 해서 가지고 와서 하겠다. 클라이언트 서버가 분리되어 있어. 프록시 서버, 암호 계층 등. 그러니까 내 컴퓨터 서버 계층이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중간중간 기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프록시를 잡을 수도 있고 암호화시킬 수도 있고 보안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HTTP 글 상함이 URL 지정한 리소스에 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URL 지정한 리소스에 대한 조작.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런 형태를 우리가 URL에다 직접 기술하는 내용들이잖아. 거기서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물음표 쓰고 어떤 내용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들. 요것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상태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캐시 처리 기능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구조화, 계층화 아니라 구조화 그러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된 배경이 있죠. 등장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문입니다. 위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비용 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등장된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그 공학에 대한 기본, 위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위기, 문제점이죠, 문제점.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시작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은 다음 소프트웨어 위기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은, 앞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구비 조건과 같이 섞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개발 비용 증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인식 자체를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돈 주고 왜 사? 이것도 문제야.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계적인 값보다 더 비싸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균 가격이라고 본다면 뭐 1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측면의 인식 문제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왜 사? 돈 주고 이런 인식 문제. 그리고 대체 소프트웨어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유지보수 비용 증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문제도 있죠. AS 알죠? 이게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AS하고는 사뭇 달라요. 유사 뭐 소프트웨어 보수 기간이 하드웨어 뭐 세탁기 샀다. 그러면 아 이거 한 보상 AS 기간 2년 뭐 1년 이렇게 주잖아요. 그건 이제 그 전에는 무료로 해주지만 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왜 다른지는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1억짜리라고 하면 안 받거나 개발할 그 비용 자체는 1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책정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포트란이나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갖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프로그램 짜는 게. 근데 항상 답답했던 게 있었습니다. 컴퓨터 내부를 뜯어봐도 이 프로그램 소스, 포트란 가지고 그 연관성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 이게 메모리고, 이게 CPU고 맞아.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워드 같은 곳에다가, 편집기 같은 데다 프로그램을 짤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지, 중간의 개념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대학 4학년 시언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시언어를 딱 접하게 됨으로써 기계적인 것과 프로그램 언어의 그 연결고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이 확 트인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좀 막연하다는 얘기죠. 막연하다. 막연하다. 막연하다 이거죠. 그거를 내부를 좀 보고 싶다. 포트란이나 쿱을 가지고 파스칼 갖고 안 돼. 근데 시연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명령을 줄 수도 있고 모든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진 언어였어. 눈이 확 띄었죠. 야, 정말 좋구나. 그래서 거의 전공 공부는 안 하고 시연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쯤에 중간에 4학년 1학기 끝날 쯤에 막 떠들고 다녔어. 나 시 공부 너무 잘했으니까 누가 혹시 뭐 프로그램 짤 사람 없어?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가 있었어요. 축협에 다니는 친구예요. 수의사입니다. 지금 농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프로그램을 짜달래요. 네가 이렇게 잘 짜면 내가 짜달래. 너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축협에 다니면서 그 축협은 농장을 막 다니거든요. 돼지나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나 소는 지금처럼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돼지나 소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처럼 구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소가 만약에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뭔가 표시를 해서 관리하고 싶은 거죠, 이 친구는.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만큼 종이를 막 해서 찌글찌글 써줘요. 도저히 난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래서 아, 요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축협에 내가 가자. 네가 말하는 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축협에 가서 네 업무를 좀 보자 해서 한 2주 동안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본인이 짜는 게 가장 좋고 업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서 정확히 알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는 결론이 뭐냐면 얼마를 받아야 될지거든요. 친구가 야 프로그램 괜찮다고 윗사람들이 얘기해. 얼마를 받을지 언제 약속을 하니까 준비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등록금이 지금 말도 안 되지만 7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러면 그때 70만 원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얼만큼 내가 요구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100만 원 너무 많지 않을까? 아니야, 200 좀 확 찔러볼까? 100만 원이 적당할 것 같아. 이거 좀 힘들다 그러면 50만 원만 해도 어디야? 한 학기 등록금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100만 원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고 사인 됐어요. 그 순간에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대학생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뭐 많이 걸려도 한 두 달? 한 달 정도에 싸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걸 어디다 쓸 건지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 때 연락해. 언제든지 해줄게. 끝났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친구한테 7년을 괴롭혀요. 괴롭힘을 당해요. 난 100만 원 받아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이상하다. 다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물어보고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럼 난 7년 동안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만들어진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받은 100만 원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7년을 아무 돈 받고 얘기하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 주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나아가 10만 원만 줘. 그랬으면 내가 아마 더 많이 벌었을 거야. 그렇죠. 그만큼 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때는 재밌어요. 근데 만든 걸 재탕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숙제나 레포트를 했다고 해봅시다. 다시 해와. 죽어버리고 싶죠. 다시 해와. 그런 형태.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개발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용적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높이 책정해야 되는구나. 전체 1억이라고 하는 제품 비용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면 1000만 원이야 받지 마라, 개발 비용은. 유지 보수 비용을 다 책정하라. 아니면 아예 유지 보수를 하지 마라. 유지보수 없어. 이게 속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지보수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관리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지. 그죠? 자, 하나씩 살펴보죠. 개발 비용 증대.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기능이 많아지고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후에 발생하는 유지수 비용이 증대된다. 혹시 감소된다면 틀려요. 이 소프트웨어가 1억짜리다 하면 1억짜리 다 유지보수로 책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제 친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한 3개 업체에 소프트웨어 납품을 했어요. 개발할 때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날 부를 때마다 100만 원씩 줘. 그러니까 한 달 유지보수 비용을 100만 원씩 나한테 줘. 그럼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정하라고 하면 가는 거고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요. 지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씩 쪽쪽 만져주는 게 보통 5, 6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리적인 면이 더 강조돼.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서 쓸 거냐, 어떻게 또 수정을 하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다. 반대로 쓰면 틀리겠죠? 요구가 많아 개발기한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프로그램 누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얘기한 거를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친구의 얘기 듣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친구는 프로그램을 짤지 몰라요. 직접 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난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업무를 봤죠. 2주 동안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자기가 배워서 7년 후에는 자기가 개발을 해요. 자기 업무에 맞게. 왜? 더 이상 요구하기도 미안하고 그만큼 다양하게 또 여러 형태가 바뀌었고. 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볼 때 하드웨어 기술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짤 수만 있다면 돈 버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화 단절. 아까 직접 다니는 친구와 나와 안 말이 안 맞아. 걔는 걔에 대한 전문성. 나는 나에 대한 전문성. 서로 말이 안 통해.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점점 더 그래요. 점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하고 교육적으로 입문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는 싫어. 회계 파트가 싫어. 근데 모든 프로그램은 회계 파트. 뭐 외상 매입금, 대차 대조비 이런 거 들어봤죠. 각근세 이런 것이 너무 싫어.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걸 알아야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개발한 사람 컴퓨터 업무대로 너무 대화가 안 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다. 성능 및 신뢰성. 신뢰성은 문제. 성능.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능이 낮거나 오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은 적고 요구를 하고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하고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보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만큼 기능도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소프트웨어는 물품 측정처럼 케이스 마크처럼 이게 최고 좋아, 이게 최고 좋아, 이거 최고 좋아 얘기할 수 없어요. 워드 프로세스가 있다, 게임이 있다 그러면 그들만의 기준에서 좋고 나쁘 판단이 되겠지. 사용자 입장에선 이게 가장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부재되어 있다. 품질 평가 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는 부족하다. 누구나 다 개발자래. 소프트웨어는 디자인하고 이런 색깔 입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재다.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웨어 시장은 많지만 그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충분히 아셨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체계화시키고 기술적인 학문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노력을 적게, 시간을 적게 들여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한 이론, 뭐 기술, 학문, 도구의 총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학의 개념을 보죠. 최소의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 및 방법론을 총칭한다. 도구는 뭘 말하는 거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면 급여 계산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 및 방법론. 방법론은 노하우,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있겠죠?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지. 과거는 뭔 소용이 있어. 역사도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문서로 남겨줘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기록을 문서로 남겨줘야 나중에 재사용하거나 연구할 수 있으니까.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하는 거 맞죠? 예. 그 등장 배경이 뭐냐? 얘기했던 대로 시간과 비용 예측력이 너무 부족하다. 유지 보수 비용도 힘들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투입 인원은 몇 명인지 전혀 몰라.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학문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이 부족하죠. 오류가 점점 떨어지더라. 비용이 크다.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얼마를 받아야 돼? 얼마 주고 사야 돼?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주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왜 사?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는 균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음원 같은 건 많이 사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유지보수 역할이 증대. 유지보수가 증대되고 비용이 증대되고 유지보수 증대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유지보수는 충분히 들었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이 너무너무 앞서간다. 소프트웨어 거의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은 하드웨어 기술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충족해놓지 못해요. 개발자리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됐다고 보면 돼요. 특정 개인에 의존한 시스템에게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혼합적으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한 사람은 특정 한 사람밖에 없어.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아파트를 진다든지 어떤 건물을 진다 그러면 건설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개발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도입은 공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과 원리를 다루기 위한 도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론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법,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고 도구도 있어야 되겠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서나 절차도 정확히 필요한데 이 세 가지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노하우, 경험론 이런 얘기고 도구, 프로그램, 도구, 개발 도구, 케이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절차, 좀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 순서, 뭐 생명주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도입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